다양한 감정선으로 정말 스크린과 브라운과도 오가면서 감동을 선사한 배우죠. 왼쪽부터 봐주시죠. 이번에는 본전 없는 변신으로 관객들을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는데요. 정면. 오른쪽 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온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스크린 속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앤디의 모습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제 엉뚱 가볼까요? 예. 상극대 정진도연으로 왼쪽 끝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맑은 모습 보여주시죠. 아, 좋습니다. 자, 조명이 잠깐 나왔는데 우리 또 지창욱 씨 얼굴 조명이라는 걸 지금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면. 저희가 빨리 수정을 해볼게요. 네. 괜찮은가요, 기자님들? 조금 기다려야겠죠? 여기 조금만. 네, 일단은 오승욱 감독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전도연 선배님도 계셨고, 사실 작품 최악의 악이라는 작품을 할 때 이제 사나이 픽처스 한 대표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앤디라는 캐릭터 자체도 사실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캐릭터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누게. 좀 정말 본 적 없는 지창욱 씨 얼굴이더라고요. 네. 네, 지금도 그런 표정인데 본 적 없는 표정 지어주고 계시는데. 글쎄요, 사실 저는 이제 제 스스로니까 뭐 그렇게 뭐 새롭다거나 이런 느낌은 잘 못 받았었는데, 이제 일단 현장에서 감독님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께서 되게 새롭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게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예고편에서 보니까 그 임지연 씨가 향수 뿌린 미친개라고 소개를 해주시던데요, 앤디? 네, 굉장히 좀 영화적인 설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사실 지금도 제가 옆에 앉았는데 향수를 뿌리셨는데요. 네, 예, 향수를 좀 많이 뿌렸습니다, 많이 오늘. 네. 향수 뿌린 미친놈입니다. 이 작품이 공개되고 나면 새로운 별명이 생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좀 기대하고 있는 별명이라든지 반응 있습니까? 네, 사실 기대하고 있는 별명이나 반응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설명대로 향수 뿌린 미친놈으로 불렸으면 좋겠다 이라고 불러주시면, 예, 가장 캐릭터에 적합하지 않을까. 그쵸? 그럼 앞으로도 계속 향수를 많이 뿌리고 다닐 예정인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사실 저는 지창욱 씨에 대해서 제가 많이 몰랐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잘생김 때문에 연기력이 좀 묻혀 있었던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창욱 하면은 너무너무 잘생긴 배우라는, 그렇죠, 이미지가, 네,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근데 이번에 하면서 좀 되게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도 첫 씬을 찍고 감독님한테 저 사람 되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인물을 저 본 것 같아요, 표정을 본 것 같아요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창욱 씨랑 하면서는 계속 조금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제가 하수영으로서 많이 받았었고요. 네.